안에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온 힘 다하여, 나의 온 목소리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온 힘 다해 찬양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약간 시원섭섭하면서도 홀가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DMT 20주차 주일반까지 목요반 주일반 마치고 올라와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좀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라오스 제가 선교를 갔다 왔던 이야기들을 가슴에만 담고 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제가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선교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느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의성어로 저의 선교를 표현하자면 덜커덩덜커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치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그 화물차 위에 타고 가는 느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한 마치는 순간까지 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선교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 위로 난 비포장도로입니다. 여러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저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모든 것이 투명하기만 하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 하늘을 마음껏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라오스를 향해서 가는 하늘은 너무나도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제가 탔던 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제가 탔던 비행기 중에서 가장 힘든 비행기였습니다. 4시간 동안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저 피곤하게 하든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량 같다. 제가 그 한마디가 이번 선교를 다니는 동안 저에게 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비엔틴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저희들이 선교를 했던 방비행으로 가는 거리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비포장도로를 걸어야만 했고요. 또한 그곳에서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교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바라본 하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하늘에 대한 도로가 고속도로와 같이 잘 뚫려 있지만 저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고속도로는 그 도로는 어떤 도로인가, 아마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항은 무엇인가를 가로막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나 물이나 공기들인 그곳에서 무엇인가 나갈 때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겨내면 그저 방해일 뿐이지만 거기에 묻혀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최악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부를 담당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게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라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저항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나갈 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저항이 두려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라오스의 선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저항이었습니다. 과연 가야 하는지 처음에는 그것부터 물어야만 했고요. 또한 그곳에 가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심지어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명확해야지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데 저희는 선교를 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까지 확정이 된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름이 피터입니다. 피터가
우리에게 원했던 선교는 지금까지의 선교와는 다른 선교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던 선교는 없는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말씀을 던져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역이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는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입니다. 공산국가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늘 뒷돈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물음이 또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선물해 주러 가는데 과연 뇌물을 써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정말 일주일 전까지도 덜커덩 거리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혹시라도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경에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마당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밑그림은 마당이었습니다. 마당을 만들자. 마당을 만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주제가 있으면 그곳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장과 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고 나눌 선물이 있고 또한 함께 할 주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막 모여듭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꿈꾸며 마당을 만들자라는 것이 선교의 큰 뜻이었습니다. 어떤 마당이냐? 그것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공들이 함께 모이는 마당을 마련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세력을 대표하는 공무원들과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지금과 10년 후의 주인공이 될 BNTN의 대학생들과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무엇으로도 정말 그들을 감히 규정할 수 없는 삶의 무궁한 가치가 있는 초중학생들을 모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비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대략적으로 한 천여만 원 정도가 넘는 비용을 썼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에게 제가 말하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덜커덩거리는 비포장도를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요즘 살아갈 맛이 나고 목회할 보람이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함께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 600여만 원 정도가 선교비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더 마음껏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으면 더 부담감이 많은데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그 권사님께서 선교를 떠난다는 그 말에 그냥 아는 사이인데 300만 원을 초기에 저희들을 쓰라고 후원해 주셨고 마지막 떠날 때는 3,000달러를 주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손길을 보면서 아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모으게 하시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용과 또한 열정과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방비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주민들을 모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이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림 교육이냐, 무슨 그림 그리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상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래를 선물 주는데 PPT 3번에 보면 우리 혼자 앉아있는 분이 상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감당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반인데 상반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반은 누구냐면 교육청 공무원인데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교육청을 설득하고 이 대회 1차 방비행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사회를 봐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18년 전에 자신이 중학교 때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개최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상금을 받고 표창장을 받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받은 것은 돈과 표창장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미래를 선물로 주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꿈꿀게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선교는 미래의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뭐 거창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모아놓고 밥을 주고 또한 그곳에서 BNTN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생들과 비보이 하는 학생들을 불러와서 그 아이들에게 미래에 이런 직장들 또 이러한 청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요. 그들에게 상장과 우리가 흔히만 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돈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사실 제 아내가 미대를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88 올림픽 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전국 대회에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상을 받고 나서 그 아이가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커서 뭐가 되리라 꿈을 꿨을까요? 화가가 되리라 꿈을 꾼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중에 미술대를 가고 지금은 비록 화가는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긴 하지만 지금도 화가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작은 꿈이나마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는데 저는 그 만남 가운데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인상에 깊은 두 번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사진을 보면 보내는 자가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용달차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용달차 있죠. 그 BNTN이나 방비행 라오스에서는 우리나라 포터나 저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싣습니다. 마치 툭툭처럼. 근데 저 아이들과 제가 인사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저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제가 그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서 한 남자아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얘가 제일 인사를 잘해줄 것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컵짜이디 뭐 컵짜이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15명에서 16명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더니 저한테 동시에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손을 탁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 아세요? 정말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과 내가 말은 통하지는 않아요. 라오스 말도 모르고 서로 간에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그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한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아,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정말 저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을까? 단순히 낯선 이방인이 우리에게 와서 그저 돈만 주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시간을 나눌 뿐만 아니라 행복과 삶을 나누며 미래를 나누는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인사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내년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비엔티엔으로 오는데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 더 쉴 수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조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26도에서 7도 정도 됐는데 조깅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피곤해도 뛰었는데 한참을 뛰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탁발하고 있는 승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탁할 탁자에다가 뭐 이렇게 발자인데 발은요 동남아에서 걸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주를 이렇게 얻어내는 승려들의 행사입니다. 아침마다 이들은 발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해주는 밥이나 주는 음식 뭐 물건들을 담아서 다시 자신의 절로 사찰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전날에는 차로 봤는데 달리면서 바로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라오스는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 문화적으로도 그러는데 갑자기 그 승려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마치 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창녀와 같이 내 몸은 나라에게 다 바쳐버리고 그 마음은 이 종교에게 정말 이 승려들에게 마음은 좋지만 마치 버림받은 듯한 그 국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주기 위해서 6시 반에 찰밥을 가지고 나올 정도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그러면서도 무릎 꿇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그 밥을 주면서도요 막 공손하게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태도로 막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음식을 주는데 승려들은 그냥 당당하게 딱 받아가면서 그냥 손 한 번 딱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뭘 저렇게 무례한 놈들이 다 있지? 하고 제가 저희 숙소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가 어디였냐면 시몬 리버사이드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막 뛰고 아침밥을 먹었던 장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호텔 앞에 오는데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베드로입니까? 자신의 사역의 실패 가운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애써 아침밥을 지어주십니다. 아침밥을 지어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밥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말하죠. 당연히 내 제자들보다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순간 이 장면이 저에게 주시는 장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그 아침밥을 지은 그 주민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목회의 많은 부분은 늘 먹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는 먹회라고 합니다. 왜? 잘 먹어야 되니까.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3교회에서 1교회로 와서 신방 갈 때마다 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맛있는 밥을 함께 드시고 먹고 싶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거나 정성스럽게 대접하는데 그 음식들을 제대로 못 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참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려들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승려들도 하루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것을 그만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섬기는 그 스님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서 아침밥을 먹이는 그들의 마음이나 정말 내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나 1년 동안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단 하나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그 한 공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음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였느냐? 제가 선교를 떠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에게 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그들을 통해서 먹은 밥이 아니라
도저히 세상은 줄 수 없는 밥을 그들에게 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먼 곳까지 고생하면서도 그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덜커덩 덜커덩 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까지 가야만 했고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 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엄청 많은데 시간은 벌써 끝날 시간이라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언제나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얻어서 옵니다. 저도 이번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라오스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그 비포장 도로를 고속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크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랑도 같이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제의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부를 찬양처럼 난 지극히 작은 자이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무익한 나를 통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항상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 있고 또한 앞으로도 선교의 현장으로 나갈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나가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 비포장 도로를 포장 도로로 고속도로로 만들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 걸고 정말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우리들처럼 포장도로가 되어서 정말 이 좋은 성당과 이 좋은 곳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 저희들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괴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시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해 가셨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라오스와 선교사님들 또한 이 시대 또한 우리 특별히 꿈의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또한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또한 우리 귀한 장년들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며 정말 주님이 그리신 그 세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에서 정말 하늘까지 난 그 포장도로에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원이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